앞으로는 사립대학도 기업식 인수합병이 가능해집니다. 이데일리가 어제 입수한 사립대 회생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추진안에 따르면 사립대에 대한 기업식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립대는 현행법상 기업식 인수합병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규제를 풀어 대학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면서도 대학 부실화로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학에도 기업식 인수합병을 허용할 방침입니다.